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공개합니다. 키다리 스튜디오입니다. 키다리 스튜디오 어제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모두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. 자, 한 분은 역시 웹툰 I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고 NFT 사업과도 연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성장성이 기대된다라는 의견 주셨고요. 역시 다른 한 분도 이런 기본적인 사업들이 앞으로의 성장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두 분 모두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. 과연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교보증권 영업부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합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윤여민 팀장님 오늘 또 새벽에 나와주셨습니다. 감사하고요. 네. 자, 일단은 오늘 시장 살펴봐야 되는데 키다리 스튜디오입니다. 오늘 시장이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키다리 스튜디오가 최근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. 어떤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지, 왜 상승하는지 먼저 윤여민 팀장님이 스타트를 끊어주실까요? 네, 일단 이제 동사 같은 경우 이제 어닝 시즌이니까 당연히 실적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. 지금 2021년도 작년도 4분기 연결 실적 같은 경우 매출에 한 350억 정도, 그다음 영업이익 36억 정도를 좀 기록을 했는데 확실히 좀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지금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뭐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230%,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 500% 좀 넘어가면서 확실히 좀 이제 어닝 시즌에서 좀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이 많이 빛을 발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특히 이제 레진 코믹스 합병 효과에 따른 외형 성장이라든지 뭐 3분기에 이어서 영업이익률 같은 게 뭐 10%대가 좀 유지되지 않을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, 좀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 이제 M&A 관련된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지난해 일단은 이제 외형 성장을 좀 했고 올해는 좀 그런 부분에 좀 효과를 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, 특히 이제 어제 또 이제 약간의 좀 뉴스가 나왔죠. 틱톡 운영사에 이제 바이트댄스와 지금 웹툰 수천작 이상의 어떤 타이틀을 좀 공급하기로 사업 제휴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좀 왔습니다. 이에 따라서 4년간 이제 바이트댄스에 좀 공급하는 사업 협력 계약을 이제 통해서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전 세계 뭐 10억 명 이상의 사용자가 즐겨 찾는 이제 이런 플랫폼에 어떻게 보면 웹툰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분명히 지금 이런 좀 외형 성장이 좀 기대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뭐 웹툰 매출이 뭐 1000억 이상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뭐 다양한 웹툰 IP를 통해서 뭐 NFT 비즈니스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에 따라 좀 기대감이 있지 않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어제 또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키다리 스튜디오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? 키다리 네. 스튜디오. 납세여서 팀장님 잘 얘기해 주셨고요. 특히 지금 네. 이 회사 대주주가 다우데이터, 다우기술 이쪽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키움증권을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런 컨텐츠 쪽에 한 축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은 계속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중에서 웹툰 콘텐츠가 거의 87%, 뭐 나머지 전자책 쪽이 13%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변화가 이제 콘텐츠에 대한 강한 어떤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, 하나 이제 중요한 게 과거 웹툰이나 뭐 웹소설 이런 쪽이 코로나19 수혜로 바라봤던 측면들이 높죠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트렌드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래도 계속 찾아보는 게 웹툰의 패턴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과거의 폭발적인 성장이 약간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기대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게다가 또 대부분 한 1, 2회 정도 보여주고 3회부터는 유료 결제입니다. 근데 이게 그렇게 고가라고 하게 되면 에이 안 보고 말지 싶은데 왠지 사람이 궁금하거든요. 다음화가 궁금합니다. 네. 그런 쪽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봤을 때는 소비자에 대한 저항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또 하나 경기 관련된 쪽도 웹툰은 약간 어떻게 보면 위안이 될 수가 있겠죠. 이러다가 약간 또 웹툰에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경기와는 상관없이 방어적 성격을 가진다는 특성도 보여준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, 그래서 좀 자세히 보다 보니까 영화 쪽도 하고 있는데 독립영화를 수입 배급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뭐 수익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겠죠. 그런 쪽과 함께 또 봄툰 그리고 또 델리툰 같은 경우, 델리툰은 프랑스 쪽에 공급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웹툰 쪽이고요. 봄툰 같은 경우는 특정 대상
네. 뭐 여성들 대상으로 하는 웹툰이라고 하는데 이런 쪽도 좀 특화돼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봤었을 때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 동향들도 꾸준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번에 나왔던 뭐 바이트댄스 관련된 공급 계약도 어떻게 보면은 투자와 그 기존의 투자 그 확 좀 외형이 확대가 돼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를 생각했을 때는 올해도 성장세는 계속 이어간다라는 쪽에 무게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성장성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 두 분이 공통적으로 좀 주셨는데 뭐 틱톡 바이트댄스와의 협업도 기대가 되고 이제 많은 I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NFT 사업으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까지 형성돼 있는 키다리 스튜디오를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. 오늘 시장에서 뭐 쉽진 않겠지만 오늘도 어느 정도의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참고하시면서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